네, 여기는 저희 지금 촬영장입니다. 저기는 아까 저희가 저기서 방송했고요. 네, 저기 안에서 촬영하고 있어요. 네, 많은 곳에서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. 정말 멋진 곳 같아요. 아, 여보도 저기요. 혼자 뭐 하세요? 혼자 나와서 원래 나오는 이유가 있었구만. 아, 또 원래 나오는 이유가 있었어. 여기 너무 더우니까 우리 안에서 하자. 와! 저희 리우 촬영 방송이 끝났습니다. 끝났습니다. 글로벌 끝났습니다. 옆에 생방하고 있다고. 네. 저희 여기서 떠들면 안 되나 봐요. 네, 그러면 우리 조용히 여기서 얘기할까요? 네. 저희 생방 끝났어요. 진짜 끝났어요. 오늘 이번에 딱 끝났을 때 기분 어떠세요? 끝났을 때 기분 뭔가 우리 한국 방송과 정말 다르다. 라는 걸 느꼈어. 아, 뭔가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지? 4시간 생방이잖아요. 3시간. 아, 3시간. 와, 근데 금방 끝났어. 긴장을 안 하게끔 너무 프리하게 이렇게 재밌게 해주셔가지고. 저희 리우 첫 번째 방송, 브라질 와서의 첫 번째 방송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해요. 다들 축하한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. 저희 그럼 또 이제 옷 갈아입고 그래요. 또 나머지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한번 영상을 담아볼게요. 옵, 옷 갈아입고요. 안녕. 안녕. 이거 또 브라질. 안녕. 고고. 저 성당을 가요 지금. 네, 저기가 성당이래요. 성당이 세계에서 몇 번째로 크다 그랬어요? 세 번째로 크다 했어요. 동규 씨. 응? 여기 성당의 유래가 어떻게 되죠? 또 이렇게 성지가 된 계기가 있는데. 네. 물이었나요? 물에서 검은 색깔 성모상이 나왔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한테는. 아, 진짜요? 네, 근데 그걸 처음 들었는데. 네. 사실인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그 이후로 가톨릭의 성지가 돼서 이 성당이 커졌다고 했던 것 같아요. 제가 듣기로. 하늘 진짜 이쁘다. 와. 와, 근데 구름 찍힌 거 봐. 이거 봐. 봐봐. 우와, 은준아, 한번 살짝 보여. 아니야, 그 이상. 그 이상.